네, 안녕하세요. 영화 정말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집에서 유료로 그 결제하고 보고 두 아, 번째 진짜 보는 유료로. 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콘텐츠 사용료 꼭 내야 돼서 그러는데 두 번째 보니까 또 다른 지점에서 좋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요약해서 대략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영화를 보고 소주가 이렇게 강렬하게 마시고 싶은 적이 이제 예전에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보고 난 이후에 거의 20년 만에 굉장히 강력하고 그리고 정확한 그 술을 마시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때는 아마 그 부루한 개인들이 나중에 스스로 좀 연대하면서 그 뭔가를 해나가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다면은, 지금은 서로 이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폭력과 테러의 희생이 당한 어떤 집단들이 그 파리와 그 세월호 그 행복한 그 떨어져 있지만은, 약간의 시간 차를 있던 그 두고 있더라도 이제 그각 개인의 삶에서 받는 고통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세계의 그 의식, 그러니까 사람의 고통이 전반적인 의식에 대한 연대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영화의 소재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영화를 보면서 같이 공감할 수 있고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느낄 수 있다는 그 지점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고 세련되게 감독님이 그 영화를 잘 다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하나의 좋은 문학과 치유서를 보는 듯한, 그 치유의 과정에 대한 사람의 의식의 흐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 서사들이 참 좋았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세 분의 배우, 김호정 배우님, 그리고 김재영 배우님, 김영 배우님 세 분이 나오셨는데, 그 제가 이때까지 접해왔던 그세 배우의 배우님, 세 배우님들이 참 좋은 연기, 다양한 작품에서 다양한 캐릭터, 기존에 어떤 캐릭터들을 창조해내시고 그 발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이 영화에서만큼 이세 분의 연기가 이렇게 탁월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오늘 연기를 아주 할수 있지? 대사셔서 아, 이러면서 제가 정말 혼자서 극찬을 보면서, 집에서 혼자서 보면서 진짜 그 탄식과 감탄과 상찬과 뭐 감동을 혼합한 그런 그 찬사를 보내서 그 영화를 봤었어요. 특히 감동을 받았던 김재영 배우님이 제가 봤던 연기 중에서 최고의 연기를 이 영화에서 봤어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고 그 배우의 역량을 끌어내는 거는 그야말로 감독의 그이 영화에 대한 책임감도 어떻게 끌고 가야 되고, 그 배우를 신뢰하는 마음인데, 이게 보이지 않아도 그 배우와 감독들의 그 팀워크가 얼마나 단단하고 서로 견고하게 신뢰하고 있었던지,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드는 얼마나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셨는지 너무 느껴져서 좀 마음이 뭉클했었고, 여기까지 아니 하나만 더 물을게요. 그리고 그 초반부에 이제 미라가 잠을 자지 못해서 놓친 영화 중에 베이비시터 나오는 그 연극이 있는 그 인용을 하셨는데, 실제로 있는 연극인지 있다면 어떤 제목의 연극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연극이 프랑스 작가가 쓴 거고요. 얼마 안된 건데 지금 딱그 하나로 통일되는 코리안가 뭐 이래요. 근데 한국 내용이 들어간 건 아니고 20개의 신으로 만들어진 연극이에요. 예, 그거는 따로 어떻게 말씀, 제목이 지금 명확히, 근데 하나로 통일되는 코리아 뭐 이런 제목이어서 한국 영화, 한국과 상관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은 20개의 아주 단독적인 신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연극이고, 한국에 나와 있고 그게 대본집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프랑스 작품이고 뭐 코리아를 치셔서 이렇게 연관해서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되게 재밌어요. 짧은 신들이 연결돼요. 한여들도 그럼 있는 한여들은 장준의 한여들 굉장히 유명한 희곡, 그 연극 여기에 이제 한여들이 있고, 또 해롤드 핀터의 배신이라는 연극이 되게 중요하게 들어가고, 프랑수아 트리퍼의 쥐렌즈미도 중요하게 들어가는 영화고, 뭐 이런 식의 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소스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영화기도 합니다. 김정은 의원님 뭐 얘기하시려고 하셨나요? 아니, 제가 그 연구 설명을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해하시는 거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아니, 오늘 보면서 제가 감탄했어요. 4주째 지금 GV를 하고 있는데 멘트가 있었는데 그 멘트의 현장성을 너무 잘 나타내는 네네. 한마디가 있었어요.
정말로 네. 훌륭했어요. 제가 4주째 지금 지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질문이나 코멘트 하시라고 말씀드리면 그냥 질문하시거든요. 코멘트 같은 거 잘 안 하시는데 오늘 아주 여러모로 역대급이네요. 여기저기서 간증이 터져나오는 이런 지뷰를 제가 이 영화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누가 간증을 하게 만든지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고 네네. 그게 또 매력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미술관에 가서 그림 관객분들도 그렇지만 감독님이나 배우님에게도 좀 잊지 못할 지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너무 재밌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소중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참 아쉽네요. 뭘 해서 저희가 또 며칠만 있으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시커멓고 집에 가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프랑스에다가 분명히 상영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 근데 보니까 이렇게 그날 좀 이렇게 화제가 됐던 상영들은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나가시면 저기서 못 나가시더라고요. 빙 불러서 또 사진 찍으시고 또 질문 못 다한 거 하시고 오늘도 충분히 그렇게 하고 가시길 바라며 오늘 늦은 시간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이렇게 본인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재밌게 나눠주신 관객분들에게 특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희정 감독님, 김지영 배우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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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